레이디 디올 백에서 일단 영감 받은 부분은 가방 자체인데 이 패턴이 고유의 패턴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생각보다도 올록볼록한 그런 면이 작업을 하면서 되게 아름답게 저한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. 제가 잘 못 만든 거를 잘 만드는 과정에 들어간 작업이에요. 처음에 이거를 제가 그대로 재현을 했을 때 이걸 잘 못 만들어서 엉망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복원하는 과정에서 열등감을 그러니까 극복하는 것을 주제로 시작한 작업입니다. 원래는 요 안에서 저게 보이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들이 사포질을 한번 해서 오히려 한번 더 드러내고 그것을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존의 제 작업이 아트액츄얼리 시리즈가 제목 그대로 예술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름답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.